버스와 지하철을 가장 예로 많이 들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데 각각 사람들이 이거를 두 중에 하나 무조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확률이 몇 프로냐 찾아내는 거거든요. 각각에 대한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들의 효용함수가 필요합니다. 버스를 탈 확률에 대한 그 PB죠. Probability, 확률, 버스, 확률, 서브웨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식으로 이렇게 뭐 E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익스포네셜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B죠. B라고 해요. PPB라고 해요. 그럼 이게 전체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 이렇게 하면 이게 버스 선택 확률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선 분모 똑같이 놓고 이거를 probability subway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 선택 확률이 되는 거죠. 네.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노중로이에요. 네. 굉장히 어때요? 단순하죠. 네. 그래서 계산하기가 참 좋아서 계산 문제 엄청 나와요. 뭐 사실 우리는 그냥 풀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네. 로즈모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죠. 로즈모형은, 저기 있어요. 비관련된 것부터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자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선택을 할 확률이 다 이게 다 2분의 1로 똑같다고 치면 버스에다가 지금 내가 파란 버스인데 빨간 버스를 집어넣어요. 빨간 버스가 있고 파란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색깔만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선택하세요? 얘는 버스잖아요. 네. 얘는 그냥 지하철이고.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선택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빨간 버스 선택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네. 맞죠? 파란 버스 4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죠? 네. 근데 빨간 버스 집어넣고 파란 버스 집어넣고 지하철 집어넣으면 로즈모형은 뭐라고 선택하냐면 이걸 각각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를 3분의 2가 버스를 탄다고 과대 추정하게 돼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관련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렇게 부릅니다. IIA